선관위 여성 직원 쉬어야 하니 숙직실 남자는 선거 기간 이용 자제 부탁한다는 페미클이 논란인데요. 공무원의 삶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3월 2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실시간 지방직 남자 공무원의 삶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첨부된 사진 속 내용에는 당면 업무로 바쁜 직원들에게 법정사무 선거까지 부담을 드려 죄송하고 늘 감사합니다 라며 아래 일정 동안 장거리 운전이 어려워 숙직실을 이용하는 직원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공지 내용이었는데요. 이어 3월 30일 공보작업, 4월 5일 6일 사전선거, 4월 10일 본선거라고 일정을 공유하며 이 기간에 숙직실을 여직원들을 위해 멋진 남자 직원들이 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공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취하는 직원 적극 활용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을 맺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간 남자 급해서 그만이라는 해명 안 통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는 여자가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위에 여자라고 배려해달라는 공무원의 논란은 지난 12월 말쯤에도 논란이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2023년 12월 22일 작성된 글을 보면 아 진짜 제설 작업 X같다라며 공무원 6년 했는데 시발 지금까지 맨날 한남들이 제설 작업하다가 이번 연도에 들어온 신입 공무원 한남충이 블라에 대놓고 왜 남자만 제설하냐고 저격해서 여자들도 제설 작업 참여하는데 진짜 남성성 제기한 한남들 죽여버리고 싶다라며 그렇게 아득바득 반반 웅행하는 거 X같아서 다 터뜨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페미들이 배려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네요. 이에 네티즌들은 이래서 남자들이 공무원을 안 하려 함, 공무원을 남자 여자를 나누네. 같은 공무원 아니냐? 시발 거 숙직실 양보 왜 해달라는 거야? 일하고 와서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왜 양보하라는 거? 근데 양보 안 해주면 야근 다 남 공무원이 하라고 할 것 같다. 근데 이런 거 진짜 언론사에 제보해서 공론화 시키면 안 돼? 남자만 이렇게 차별받고 고통 감내해야 하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살아야 해? 요즘 페미니즘은 대체 뭘 원하는 거임? 이건 여자들이 먼저 나서서 항의해야지 그래야 지들 목소리도 설득력이 생길 텐데 입국 닫고 말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미가 지랄할수록 깨지는 것은 유리천장이 아니고 유리바닥이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